과연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그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정몽준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속도 위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추미애 최고위원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서는 안 되죠? 여성의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대찬 여자, 대찬 여성, 그죠? 여자가 훨씬 낫겠다, 그죠? 대찬 여자,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정치하지 않고 약간의 기득권에 만족하고 어물어물하면 제 멱살 잡아 흔들 우리의 여성 지도자 추미애가 있습니다. 국민 경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제가 흔들리면서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도저히 가만 없다는 순간에 저를 제 등을 받치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올바른 정치를 살려내겠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지켜주셨던 정동연 최고위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한 사람밖에 없으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몇 사람이 있으니까 경쟁하면서 점점 더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잘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칙을 더 잘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좀 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보다 더 국민 여러분들께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분들이 경쟁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여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은근히 싸움을 붙였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한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미래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 싸움 붙일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우리 정치를 맡길 만한 많은 인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